아이고. 분수로 생각해보자. 분수의 분자가 분모의 10배가 되도록 할걸? 아, 그러네. 40이 되게끔 해야겠네. 네, 이거 맞네요. 네, 오케이, 이거 맞네. I think I've got it! 호호! Professor, I've solved it! 혹시나 해서요, 여러분들. 어차피, 힌트 메달도 많이 있는데. 굳이, 네, 위험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산으로 토지를 상속한 4인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토지를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분할하되, 각각의 토지에 집과 우물이 한 개씩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계선은 어떻게 그어야 할까?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어이씨. 이런 젠장.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네.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이에요. 네. 집과 우물을 넣어서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9칸씩 나눠야겠죠? 와, 뭐 이런 더 거지 같은. 한숨 쉬었어요, 제가? 아니 그냥 야 주인 야 이웃 주민들끼리 씨 나눠 쓰면 되지. 진짜 정 떨어지는 자식들 진짜 진짜 이기적이야 새끼. 아, 이 자식들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야 좀 사람이 좀 저 어?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살아서 되겠어? 아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그런데 힌트 봅시다 힌트. 중앙 부분부터 분할하는 방법. 중심 부분에 있는 네 개의 토지에는 경계선이 지나게 된다. 우선 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네 개의 토지를 분할한 후 그 선을 이어서 이렇게 된다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찾아보자고? 아, 여기랑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라고요? 나치 모양이라고요, 이게? 아, 이건 빼고요. 와, 어렵다 이거.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문제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데? 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게 답이 안 나오네. 이거 이렇게요? 이렇게?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그러네? 되네? 어?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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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모양을 만들지, 이게? 무리됐어. 와, 어떻게 똑같은 모양이 돼야 하는데. 집과 우물이 인접하고 있는 부근에는 경계선이 그려질 것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요거를 요렇게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칸 더 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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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나? 에이 젠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가운데 집 이것만 없으면 될 텐데.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근데 요렇게까진 맞는 것 같죠? 요렇게까진 맞겠죠? 얘가 이걸 먹고 얘가 이걸 먹고 얘가 이걸 먹고 얘가 이걸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려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닌데 그럼 또 모양이 안 나오는데?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와 이거는 뭐야 이거. 중심 부분에 있는 네 개의 토지에는 경계선이 지나게 된다. 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네 개의 토지를 분할한 후. 하, 젠장, 에이. 요즘 것들은 말이야, 에이, 아이. 야, 밀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안 돼? 야, 집을 붕괴시켜버리면 안 될까요? 짜증나게 해놨네, 진짜. 가능할 리가 없어. 와, 이거 뭐 어떻게 나누라는 거야, 도대체? 아까 하던 거 하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빨간 집 모양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네, 나머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야 될 텐데. 이거를 돌리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자, 이거 이렇게 위치를 잡아본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중앙을 돌리면서 그려보라고요? 오케이. 와, 이거 헷갈린다. 뭐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여기 이렇게 해놓고.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프리카 이거를 네 빨간지 쪽에다가 하라고요? 아프리카 사막하님이 말씀하신 게 빨간지 쪽에다가 저렇게 하라고요? 여기를 한 칸 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애초에 힌트에 나온 그거거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한 칸. 여기를 이렇게 한 칸. 됐나? 머리야. 야. I think I've got it. 야, 아프리카 사막하님 장난 아니시네요. 야, 공평하게는, 씨. 야, 개자식들, 진짜. 아, 나 진짜, 이 미친놈들을 만나. 나 진짜 미쳤어, 이 자식들. 와, 뭐, 따봉이야, 이 자식은. 아. 머리 깨지는 줄 알았네, 진짜. 자, 궁극의 탈출 퍼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 도전해보렴. 와, 99야? 뭐라고? 최단 횟수가 81이야? 오케이. 금지옥 옆 외동딸이라고 불리는 고전적 퍼즐을 재구성한 수수께끼래요.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열심히.
어? 된 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어? 되겠는데? 띠용.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나. 되네. 자, 움직여보도록 합시다, 계속. 어떻게든 되겠지. 흥! 네? 잠깐만요. 집중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빼고 여기다 이렇게 뒤쪽에다가 네 넣어야겠죠? 이거를 뒤쪽에다 넣어주고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두 칸씩 이동을 해야 된대요. 이 두 칸씩 해가지고 잘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데. 빨간 근처를 초록으로 감싸면은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감쌌죠? 못 움직여. 그러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되는 것 같은데? 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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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은데? 에이, 젠장, 이런. 어, 거의 다 됐는데? 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됐어. 오, 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이런.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혀버렸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어디선가 잘못된 게 있을 텐데. 그니까요, 저거를 뒤로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 가능할 리가 없어. 안 빠지는데 어떡하라고. 와. 젠장. 아, 이거 응아가 마려워가지고 이거 집중이 안 되는 거. 답이 안 나오네, 진짜. 하이 젠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렵기는.
허! 아, 전진. 전진! 여기까지 했는데. 가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해봐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아, 뭐야, 또 안 되네.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와, 진짜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채팅창 봐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초록색 왼, 초록색은 왼쪽 아래 네 개를 모으라고요? 수요일까지 방송 안에서 오늘은 밤새는 거야. 아니요. 배역 감사합니다. 다시.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 내리라고요? 뭘 내려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올리고 대고 내리고 초록 4개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모았으면은 깼겠죠. 허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문을 좀 구해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하나씩. 그냥 반시계에 돌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어렵네. 어? 된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된 거 같아! 거의 나왔어. 거의 나온 거 같아. 제발 신이시여, 신이시여.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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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왼쪽 아래 초록색으로 채우라고요? 넌 못 지나간다. 이렇게요? 이 수수께끼는 학대파인 태치. 가야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되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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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어, 어! 어, 신이시여. 보라색 안 돼. 닥쳐. 닥치라고. 됐어. 성공했어. 다시 하기 눌러주세요. 정답, 고전적인 슬라이드 퍼즐이다. 그렇지, 잘했다. 이로써 당신은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저에겐 필적할 만한 지성을 갖춘 분이신 것 같군요. 이제부터는 주간 수수께끼 통신의 수수께끼를 다운로드하여 도전해보십시오. 킥킥킥킥킥킥. 하... 그런데 닫겠습니다. 드디어 닫겠어, 닫겠어. 없지 않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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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주간 수수께끼 통신, 이거는 그거죠. 와이파이로 하는 거죠, 와이파이로. 와. 수수께끼 사전, 이건 뭐지? 아, 이거, 그쵸, 수수께끼 사전이구나.
숨겨진 문? 이건 뭐지? 이건 뭔 소리야? 무비 파일? 오, 무비 파일도 다 나오네. 자, 여러분들. 자, 레이튼 교수와의 이상한 마을 드디어 닫겠습니다. 퍼펙트 클리어 했죠. 135가지의 모든 수수께끼를 전부 다 클리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